이사를 하려고 한 곳에 막 곰팡이가 끼고 음지 같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럼 어떤 거야? 도깨비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카메라를 킨 이유가요. 네. 바로 선생님 주특기입니다. 터 전문 무당이시잖아요. 그렇죠. 가게나 사무실 같은 거를 지금 이 형국에 아 내가 접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가 기회야. 그렇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있어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운을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내 운이 터졌을 때는 좀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지금 가게 터가 많이 나오고 사무실이 많이 나오고 했더라도 내 운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팁을 주자면 내가 너무 컸을 때는 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가도 괜찮아. 아 오히려? 오히려. 잘 된다고 야 더 크게 하자가 아니고. 그렇지. 그게 아니지. 그럼요.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늘릴 일이 아니야. 무조건 내 운이 됐을 때는 늘려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지금 시국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운이 조금 하락세일 때에는 좀 줄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사를 하려고 한 곳에 막 곰팡이가 끼고 음지 같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럼 어떤 거야? 도깨비터야. 둘 중에 하나야.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런 터는 중간이 없어. 대신 그런 터는 내가 우리가 이제 인간은 다 이렇게 매사기가 있어요. 신기. 뭐 직성이 있단 말이야. 느낌이 있잖아. 촉. 그렇죠. 네. 우리는 신기라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런 느낌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은 내가 그 기운에 내 몸으로 느껴요. 사실은. 감독님 말 따라 곰팡이가 쓸었는데도 이거 뭔가 될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밝아. 그럴 때는 이 터를 대우를 한번 해주세요. 터에는 우리가 터를 관장하는 우리 터주 대감님이 계시잖아. 받고 싶은 거지. 그럼 네가 날 좀 대우를 해줘. 네가 날 좀 챙겨줘. 그럼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억울한 게 있고 분한 걸 네가 좀 풀어주면 내가 그만큼 너한테 해줄게야. 그래서 우리가 터고사를 많이 지내요 사실은. 조그맣게 해도 크게 지낼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 안 좋은 기운들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이가 가서 좀 부정 좀 쳐주고 조그맣게라도 소소하게라도 작은 금액으로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확장을 했고 이전을 했고 아 이게 참 말썽인 게 될랑말랑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영업이 막 잘 되다가 갑자기 또 나 취소하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럴 때도 혹시 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있죠. 터에도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수문장이라고 하잖아. 입구.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궁궐에 들어가려면 앞에 수문장 지켜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하잖아. 거기서 서운한 거지. 야 내가 너 이렇게 손님도 넣어주는데 넌 나한테 뭐 막걸리 한 잔 안 주냐? 이거야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거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탕을 하는데 빵 조각이라도 하나 주면 그이들이 우리 집 앞에서 오줌도 안 싸. 누가 말하면 이 비껴 이렇게 쫓아낸단 말이야. 지나가는 거지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문장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놓으면 아유 시원하다 그래 문 열어줄게 손님 툭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어설프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든 시국이라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좀 마음적으로 그렇죠. 위축되지. 위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